알렉산더와 예루살렘. 힘겹게 두로와 가사를 점령했던 알렉산더는 시리아를 점령하고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통로에 해당하는 예루살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의 예루살렘 침공은 다른 지역을 침공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알렉산더가 원정을 시작하자 대부분의 나라들은 저항하거나 항복하는 행태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저항도 하지 않았고 항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어떤 군사적 피해도 입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나라들과 달리 세금 혜택까지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요세푸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물론 요세푸스의 기록이 허구라는 주장은 많지만 어쨌든 알렉산더가 유대인들에게 친절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알렉산더가 원정을 떠나기 전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는 꿈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아세아를 제패할 수 있을까 하고 궁리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자주색과 주홍색의 옷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금패가 달린 모자를 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군대를 인도해 페르시아를 점령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알렉산더가 시리아를 거쳐 유대 예루살렘에 도착할 즈음에 꿈에서 보았던 그 사람이 알렉산더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는 바로 유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유대를 공격하지 않고 대제사장의 조언에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매 7년마다 지키는 안식년에는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유대를 거쳐 알렉산더는 애굽으로 말머리를 돌려 애굽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알렉산더는 수많은 지역에 자기 이름을 딴 도시 알렉산드리아를 세웠는데 애굽의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많은 유대인들을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로 이주시켜 살게 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로 이주한 유대인들은 주로 장사에 종사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의 원정에 처음부터 따라 나섰던 그리스인도 알렉산드리아에 정착하면서 장사에 종사하게 됩니다. 이후 유대인들과 그리스인 이 두 민족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 제국과 이어지는 로마 제국에서 상권을 두고 라이벌 관계에 있게 됩니다.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는 이후 100만 명의 인구가 사는 대도시가 됩니다. 인구 100만이라 함은 당시 로마와 맞먹는 대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이후 로마 제국 시대의 세계적인 대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장사의 두각을 나타냈던 두 민족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결국 상권을 두고 큰 싸움이 벌어져 폭동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그때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유대인 학자 필로가 그리스인들 편을 든 로마의 세 번째 황제였던 칼리쿨라를 만나기 위해 로마까지 가서 유대를 변론했던 것이 역사에 남아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알렉산더가 유대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큰 호의를 베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틸 헤겔은 알렉산더가 스파르타 출신 클레오메네스의 재능에 힘입어 시리아와 유대에서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페르시아 시대보다 훨씬 많은 액수였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시리아 총독을 자주 그리고 갑자기 교체하곤 했는데 이는 금융과 관련하여 알렉산더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정복한 나라의 내정에는 깊이 관여하지 않았지만 세금에 있어서는 매우 철저하게 수탈해 갔다는 것입니다. 제국이 식민지를 대하는 태도가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제국에게 자국의 식민지에서 세금을 거두어가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그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국과 경제는 언제나 한 통속이기 때문입니다.